자, 오늘 반종민 소장님은 안녕하며 미소를 띄우는 땡땡땡 이 뒤에 이야기들이 있는데 뭘 보시면서 미소를 띄우셨을까요? 반종민 소장님 궁금합니다. 네, 그 방송국 오다가 하늘을 봤는데 그 비행기가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네네. 아 비행기 지나가는구나 했는데 왠지 모르게 좀 미소를 띄우면서 안녕을 좀 외치는 느낌 그렇게 이제 해서. 좋으셨나요? 아, 저는 안 좋죠. 저는 안 좋은데 이런 느낌들을 봤을 때는 아 네. 여행주나 이제 LCC 관련된 기업들을 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LCC 관련된 기업을 갖고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키워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하늘을 보셨는데 비행기가 지나가는 걸 보고 나는 휴가를 못 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고 있구나라고 흐뭇하게 이러면서 그럼 항공주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LCC의 이제 국제선 탑승률이 80% 이상 기록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코로나 19 이전에 탑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완전히 회복이 됐다라는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아마 LCC 기업들이 굉장히 좀 수요가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본과 동남아시아 쪽의 그 여행 수요가 굉장히 좀 급증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그 가격이 저렴한 LCC 쪽에 굉장히 좀 많이 그 수요가 많이 늘었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네.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항공 정보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은 그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그 지난달이죠. 지난달까지 그 LCC 국제선 탑승률이 87% 정도 집계가 됐다 합니다. 오. 그렇다 보니까는 지난 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때 그 같은 기간에 83.5%를 훌쩍 뛰어넘은 수준인데 사실상 이게 항공업계에 따라 그 80% 탑승률이 80% 이상 되면은 손익분기점으로 좀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분기 실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은 3분기 실적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항공주들을 좀 살펴봐야 한다. 그중에서도 LCC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하늘 한번 바라보고 안녕하면서 미소를 띄우게 되는 항공주들. 그렇다면은 정말 항공주들의 순항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는 정말 항공주들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종목을 몇 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기업은 그 국내 LCC 1위 기업인 제주항공입니다. 이 제주항공은 이달 그 25일에 그 제주부터 이제 마카오 신규 취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신규 취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그 단순히 그 25일 기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달 2일 그 제주에서 베이징 신규 취항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이제 운항을 중단을 했던 홍콩 노선 등의 재운항하는 것이 매우 좀 기대될 수 있는 포인트고요. 또한 이제 중국 쪽으로도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신규 취항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아마 좀 수요가 좀 꽤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그 저비용 항공사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그렇게 된다면은 이 동사가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내 LCC 기업 중에 1위가 지금 제주항공인데 여기서 점유율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에 그 일본 동남아에 이어서 그 중화권 노선을 확대하는 계기를 통해서도 이제 중단거리 국제선 시장 점유율도 좀 늘린다고 그 제주항공에서 좀 밝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기점을 통해서도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7월부터 지금 현재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와주는 점도 이제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데 기관의 순매수세 역시 6월부터 들어와주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구간이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현재 그 15,000원 부근에서 13,000원 부근에 두터운 그 매물대가 지금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사실상 6월부터 추세가 이제 상승하면서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사실 지금 이 구간부터는 상승하게 된다 하면은 위에 지금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오래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주항공은 좀 주목을 해보자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CC의 또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항공 외국인 기관의 수급 한번 잘 유심히 더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LCC 쪽에 어떤 종목을 더 볼까요? 네, 진에어고요. 진에어. 이 네. 진에어는 그 한진그룹 계열의 LCC 업체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슈가 있다면은 그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은 9월 15일부터 인천과 나고야 쪽에 그 노선에 대해서 좀 신규 취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네.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항공기를 투입해서 매일 그
2회 정도 운항을 한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지금 관광객이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시점을 봤을 때는 진에어에 대한 앞으로 이러한 그 노선을 통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최근 17일부터 또한 이달 17일이죠. 그러니까 이달 17일부터 9월 10일까지 부산에서 그 베트남 나트랑, 그러니까 저는 해외여행을 자주 안 갔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은데요. 그 나트랑의 노선 신규 취향을 네.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일본도 남아있지만은 지금은 베트남 쪽에서도 신규 취향을 하면서 그 수요를 좀 확대하면서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849억 원, 그러니까 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는데 네. 제가 보기에 2분기는 사실 대체적으로 여행 쪽에는 좀 비수기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출은 2,686억 원으로 좀 점쳐지고 있고 영업이익은 327억 원을 좀 기록을 할 전망을 좀 보여주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여행 수요가 최근에 이제 견조했고요. 또한 유가 하락으로 인한 비용이 좀 부담이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크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좀 어느 정도 막아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3분기 때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제주항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급 형태가 지난 6월부터 외인의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 차트상으로 보게 된다면은 그 16,500원부터 17,000원 이 부분이 두터운 좀 저항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매물만 잘 소화해준다면 제가 봤을 때 18,000원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에어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이렇게 LCC 저가항공사들 중에 살펴봐야 할 종목들을 체크해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 키워드를 저희가 윤혜림 대표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윤혜림 대표님은 지금 뭐 대표 LCC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또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흐름이 좋은 두 종목을 소개를 해주셔서 네. 제가 선택지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 두 종목을 선호해서 보기는 하지만 네. 저는 에어부산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에어부산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LCC 흐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여름 휴가철 성수기 효과 반영되면서 원래는 비수기로 여겨지는 이 2분기에도 기대 이상의 실적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주가가 이제 따라가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7월, 8월 우리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 시즌 맞아서 일본, 동남아 등 이제 LCC 주요 노선에 항공권 운임 회복세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주력 노선이 일본인데요. 지금 현재 계속 엔저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행 수요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수요 급증에 따라서 항공 운임 1분기에 이제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거라는 기대감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지금 저평가된 구간이죠. 그래서 추가 상승이 이제 여력이 있겠지만 조금 지금 이제 아무래도 달리는 말만 달리는 장세 이다 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LCC를 보실 때 만일 에어부산을 보신다면 지금 사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추세선도 깨져 있고 그리고 수급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한 241선 안착했을 때 한 3,200원 안착 이후부터 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